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인덱싱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조회하기 위해서 조회의 목적이 큽니다. 색인, 즉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덱스를 활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인덱스 파일과 데이터 파일로 기본적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데이터 파일은 디스크에 저장되고 인덱스 파일은 메모리에 저장되는 이런 구조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인덱스 파일은 키값과 주소, 이때 주소는 이 포인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키값은 서치키를 말하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기법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덱스 기법의 종류는 좀 많습니다만, 순서 인덱스와 그 다음에 해시 인덱스, 확장성 인덱스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순서 인덱스는 밀집, 희소, 다단계, 그 다음에 기본 광경 데이터베이스 기본 구조인 비트리 인덱스가 기본 순서인데, 순서 인덱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찾을 때 시퀀스하게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비트리 인덱스 중에서도 시퀀스하게 찾는다. 어떤 범위 레인지 검색을 한다 그러면 주로 B 플러스 트리를 말하는 거죠. B 플러스 트리가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 B 플러스라고 쓰셔도 됩니다. 밀집 인덱스는 모든 검색기가 파일 또는 레코드에 1대1로 연결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희소 인덱스는 몇 개의 검색기가 듬성듬성하게 범위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 검색기는 요 범위를 커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비트리 인덱스가 많이 쓰는 게 희소 인덱스 기법입니다. 다단계 인덱스는 인덱스 구조를 메모리에 적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인덱스 키가 너무 큰 경우에는 메모리 적재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인덱스 자체를 다단계로 두고 최상위 인덱스 구조, 즉 내부 인덱스나 외부 인덱스를 구분해서 그 구조를 메모리에 일부 얹고 나머지를 디스크에 저장해서 구성하는 이런 인덱스입니다. 그 다음에 해시 인덱스는 정적 해싱과 동적 확장 해싱은, 이거는 이 부분은 해싱 쪽 강의를 들으시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정적 개수는 버킷 수가 고정되어 있고요. 동적 개수는 버킷 개수가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그 키가 늘어날수록 점점 이제 그 버킷 개수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때 try라는 자료 구조 쓰는데, 이 try라는 자료 구조가 트리 구조입니다. 트리 구조 하면 비트리 인덱스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고, 확장 해싱은 동적 해싱의 확장판입니다. 요 상세 내용들은 해싱 기법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확장 인덱스는 이제 밴드들마다 각각 쓰는 인덱스입니다. 예를 들면 클러스트 인덱스, 군집 인덱스, 넌 클러스트 인덱스, 비군집 인덱스는 MS SQL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요. 함수, 비트맵, 도메인 이하들은 이제 오라클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인덱스 기술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이제 알아두면, 어쨌든 인덱싱 기법에는 이런 확장도 있다는 거. 군집은 검색기의 순서와 파일의 순서가 순차적으로 일치되게 연결되는 거. 오름차순, 내림차순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군집은 일치되지가 않아요. 검색기는 당연히 정렬되어 있어야 되지만, 데이터 파일들은 자 마음대로 막 이제 비순서를 가지고 있는, 순서가 없는 거죠. 함수 인덱스는 사용자 정의 함수 결과를 인덱스로 쓰겠다는 의미고, 그런 이제 인덱스고, 비트맵 인덱스는 비트 단위의 그 값을 이용해서 인덱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컬럼의 분포도가 굉장히 나쁜 경우에 큰 효율을 발행한다 이런 인덱스고, 도메인 인덱스는 텍스트나 카테고리 같은 것들의 그 도메인 영역을 사용자가 정의해서 인덱싱 할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순서 인덱스는 검색기가 정렬된 순서로 저장돼 있어서 어쨌든 시퀀스하게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고, 해시 인덱스는 해싱 기법을 이용해서 버킷들에게 균등하게 분산 저장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순서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다만 비트리 인덱스는 all over n 정도의 시간 복잡도고, 해시 인덱스의 목표 시간은 시간 복잡도는 5의 상수, 5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정적 인덱스와 동적 인덱스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적 인덱싱과 동적 인덱싱은 결국 순서 인덱싱의
그 알고리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적 인덱싱은 인덱스 값은 변경되지만 인덱스 구조는 완전히 고정됩니다. 마치 우리 그 해시 인덱스의 정적 해싱과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정적 해싱과 구조가 거의 같은 거고. 구조가 같다는 게 개념이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개념이 같아요. 구조들을 보면 색인 영역과 기본과 오버플로우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조 고정된 그 구조 이상의 인덱싱을 할 때는 당연히 오버플로우 영역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반면에 구조가 분열 및 병합하는 동적 인덱싱은 오버플로우 영역이 없죠.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적 인덱싱과 동적 인덱싱의 쟁점은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영역을 체인으로 연결해서 순차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 정적이고요, 데이터 분할 및 인덱스를 수정해서 새로운 인덱스 항목을 생성하는 게 동적 인덱스입니다. 얘는 오버플로우에 집어넣지 않고 인덱스 자체를 분할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대량 발생하게 되면 순차 검색에 따른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때는 이 인덱스 구조 전체를 한번 새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재구성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반면에 동적 인덱스는 필요할 때마다 분할과 합병을 하기 때문에 전체 파일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적 인덱싱의 속도가 동적에 비해서는 빠릅니다. 사례는 색인 순차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IBM의 ASAM 파일 구조, ISAM 파일 구조고, 가상 기억 장치 주로 활용하는 게 동적 인덱싱이고, 얘는 VSM 파일 구조를 주로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리고 정적 인덱싱과 동적 인덱싱은 모두 인덱스된 순차 파일 접근을 위한 기술이, 이게 공통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